마약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카더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왜 박유천도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어? 라고 얘기가 많았잖아요. 근데 뭐 시간도 좀 많이 경과했고, 탈색도 여러 번 했고, 그리고 제모도 했고, 이래가지고서는 마약 검사하면 성분이 검출이 안될 거라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많았거든요.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그 로버트 할리죠. 로버트 할리가 완전 삭발을 해가지고 마약 검출을 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요.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삭발을 하면 마약 검사가 안 된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치만 사실 마약 검사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 60수 이상의 뭐 머리라든지 체모들을 다 채취를 하니까요. 절대 쉽게 봐선 안될것 같아요. 뭘 해도 검사하면 거의 무조건 걸린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예진아 씨가 막 마약했었다 이런 기사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마약 기사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연예인이 마약했다 이러면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요새는 머리 탈색만 해도 막 마약한 거 아니냐 막 얘기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리가 마약을 한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았죠. 설리 씨가 막 뭐죠? 그 핑크색으로 머리를 탈색해가지고요. 너무 예쁘더라, 그쵸? 네, 핑크색 인간 머리.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. 금이 네. 상큼이 뿜뿜. 그래가지고 설리 씨가, 아, 나 정말 마약한 거 아니다. 머리카락이고, 뭐, 다리털이고, 다 제출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, 무슨 해프닝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. 또그 한서희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더 이슈화 되기도 했어요. 맞아요. 익명의 신고자가 국립권익위원회에 BI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. 마약을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. 사실 이 신고자가 추후에 한서희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중을 받아야 할이 마약 사건이 오히려 그 쟁점 자체가 흐려지기도 했었어요.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제보자인데, 이런 식으로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. 맞아요. 근데 나는 그 한서희 씨 사건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, 이게 앞서 그 탑이랑 대마초로 했다는 얘기가 불거질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그때 경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권익위에 이런 제보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, 나중에 뉴스 같은 거를 보니까 뭐 협박을 받았다는 뭐 그런 네. 설도 있고 뭐좀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또 현재 많이 오가는 이야기가 YG랑 뭐 경찰과의 그런 커넥션 관계가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 이런 불신적인 측면에서 한서희 씨도 이제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.